테스트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 윈도우에서 테스트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바탕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테스트 모드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란 서명되지 않은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테스트 모드를 활성화하고 드라이버의 무결성 검사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디지털 서명이 없는 드라이버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명되지 않는 드라이버는 악성 코드일 수 있으므로 정보를 탈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인하거나 개발자의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윈도우에서 테스트 모드를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PC가 재부팅 시에 F8번 키를 누르면 안전 모드로 진입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옵션 선택에서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구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작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안전모드 메뉴에서 7번 드라이버 서명 적용 사용하남을 선택합니다. 서명 없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보안상의 위험과 노출을 고려하여 테스트 모드를 해제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압축을 해제합니다. 폴더를 확인하면 드라이버 서명 사용을 선택하고 우측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이 돼서 자동 패치가 완료되면 종료를 합니다. 이제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부팅 후 확인을 하면 워터마크는 사라지고 테스트 모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테스트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